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바로 찌개질까봐. 우와 너무 좋다. 오늘 저희가 만들 이런 케이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몰드에서 빼서 사용하는 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축이 큰 필라 왁스를 쓸 거예요. 선생님 제 거 좀 찌그러졌는데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붓다 보면 괜찮아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실리콘 몰드가 이게 얇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또 떼서 그냥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돼요. 귀엽다. 어? 가운데 아닌 것 같아. 전 가운데 붙일 거야. 오, 오 강력하다. 난 이런 거에 같이 착해. 하지만 나는 이거 틀린 거 같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줬어요. 아, 이거 초점이 안 잡혀. 이렇게 한 건가?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 붙여주면 된대요. 이게 뭐죠? 심지어. 이런 식으로 나무젓가락 껴서 정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야, 내 꼽은 잘 순삼했었나 봐. 아, 얼린 거 아니라고? 언니 걸 이렇게 보여줘.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랬죠? 원래 이게 흡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 우선은 만들기 전에 색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쪼그라하겠어. 응. 예쁘다. 피톤치드. 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또 내 거 아니야. 피톤치드 좀 시원한데? 잘 먹을까? 고민되네. 와, 향 우리 진짜 취향 다 다르다. 이게 사람이 이렇다니. 저는 이 향수를 쓰거든요. 초점이 안 맞지? 잉글리시 페어 어쩌고. 나는. 어, 라벤더 냄새 좋아. 다 된 것 같아. 우리 소심할 필요 없겠어? 한참 들어가야 돼요. 27g. 지금 아직 2g 들어가가지고. 언니 것도 크게 안 들어간다. 지금 딱 아이보리 정도 된 것 같아. 그치? 초코색 딱지 됐어요. 저 이거 바깥에. 어, 네. 오, 73도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 바로 부어주실 거네. 나 느려. 켜내라. 오. 용량이 크다 보니까. 나의 것. 이거는 한번 이렇게 팔자로. 네. 섞어주시면 75도거든요? 굳혀야 돼 이제? 73도 이제 맞춰야 돼. 굳히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굳히는데 1시간 넘게. 네, 넣을 과일을 작은데? 보러 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그치? 나도.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내 스킨이 이거래요. 이따 사 먹어야겠어. 맞아, 앵도 귀여워요. 제가 사실 선생님의 이거를 보고 이 케이크를 보고 초코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색을 넣은 다음에 지금 온도를 재고 지금 87도라서 저는 아, 있다. 이건가? 저는 35.7도예요. 저희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죠, 저 케이크 위에? 이거요? 네. 이거 지금 제가 7개 올렸어요. 7개요? 7개요. 그 정도야. 7개요. 이런 식으로 빨간 건 바로 좀 있다. 완전 빨간 더 빨간 건데. 어, 이거 지금 딸기 몰드가 하나여가지고 여기서 아, 냄새는 국감 냄새. 차례대로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톡 하면 색이 근데 좀 더 빨갛게 해야겠는걸? 그럼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할까요? 네. 쎄 빨갛게 해주세요. 한 방울 더. 이 정도 빨가면 되겠죠?
컬러를 만드는 중이고 아무튼 이걸로 골랐고요. 시원하게 아,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들어가는 종류가 물, 섞고 그리고 향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올리브 리퀴드라는 게 들어가요. 그 향 얼룩을 잡아주고 걔네들을 잘 섞이게 해주는 보조제예요. 아, 23g만 넣을게요. 23. 어쩌죠? 아니요. 아 물이니까 빼도 되겠다. 네, 그래서 물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물이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섞고도 잉글리시 보시기. 3.5g. 3.5 똑같이 넣어주세요. 저 똑같이 4.4를 넣어야 돼요? 3.5만 넣어요? 네, 70이요. 많이 넣어도 돼. 네, 다 부어주세요. 오, 너 좀 편하다. 응. 예뻐. 석고팩 같아. 어,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원형이고요. 언니들은 이렇게 도넛 형이에요. 언니들이 저한테 양보를 안 해서 제가 원형을 만들게 되었어요. 되게 언니 부드러운 거품 같지 않아요? 응. 우와. 먹어볼래? 언니가 먼저 드신 다음에 제가 먹어볼게요. 어, 이거 되게 가득 차네. 불을 찾아서 이렇게 기포들이 올라오더라고. 우와, 진짜 올라온다. 이야, 내가 만들었어. 와, 초콜릿 같다. 네, 네. 한 분이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 그렇게 하면 분명 왁스에 손톱 기스네요. 아 방금 이렇게, 나 이렇게 뒤집어. 살살. 이게 떼진 게 왜 그러냐면은 수축이 될 때 여기가 먼저 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쩌죠? 포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명하셨습니다. 큰일 났어. 맥기에. 어, 진짜 밑바닥인데. 진짜 빵 같죠? 냄새가 좋아요. 귀여워. 아직 토끼는 될 나의 원래 아직도 뜨끈한 거예요? 네. 궁금하다. 이거 예상이고 빼주시면. 저게 흘러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게 부으면서 굳거든요. 이미 온도가 너무 높은 이제 흐른다. 상태여서. 이제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오, 이제 흐른다. 이건 그냥 정말. 이거 그냥 흐르게 냅둬도 되는. 네. 심지를 잡고 이거 하나씩 다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크림 기장. 어 정말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파이팅. 그리고 위에 데코를 올릴 때도 최대한 한 번 놓은 데다가. 그쵸. 다시 놓으면은 왁스 자국이 다 나요. 와 이거 어렵네 붙는 게. 와 유정이 잘 놓네. 아닌데 쏠렸는데. 아 쏠렸지만 원래 완벽하지 않은 맛이야. 그럼 아씨 몰라. 이것이 핸드메이드. 맞아. 짜잔. 오 느낌 나게 위에 한번 이게 아직 굳어야 돼요. 나 위에 한 하트 모양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더 볼게. 어, 약간 하트 모양은 좀 푸는 거. 어 이쁘다. 그렇게 해줘. 그러면 그냥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짜잔. 짝짝짝짝짝짝 딱 쳐주세요. 이거 손으로 내가 찍어가지고. 이거 빼기가 좀 힘들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짠! 위에 남은 것들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들 다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빼야 돼. 화장실과 제 방에 둬야겠어요. 이게 뭐죠? 진짜 뜯은 것 같나 보시네. 선생님, 아세요?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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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뜯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아유 어쩌죠 선생님? 전 잘못된 제자 같아요. 어차피 저기 넣으면서 조금은 풀어질 거예요. 야 너 그 걸리는 게 없다 야. 나쁘셔서 제 겁니다. 짝짝짝짝. 와 포장도 엄청. 제 거예요. 미안. 정말 끝. 안녕.